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제이 빨간 주식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채널 리뉴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주식 시장을 보면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면 좋겠다. 이에 따라서 그런 관련 주까지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일주일에 두번 가지고요. 매주 금요일은 주식 꿀팁이라고 해서 주식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6시에는 시장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주식 공부를 함께 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전일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천주에 대한 AS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분배가 제가 잘못하는 바람에 말씀을 추가로 못 드렸었는데, 다음에는 꼭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남겨준 여러분들의 흔적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 댓글도 남기 싫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그러면, 저희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상징하는 알파벳 S를 남겨주시면, 아, 잘 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방송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오후 방송은 따로 그풀 영상에 대한 주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커뮤니티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오후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0.6%, 그 코스닥이 0.2%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1111원 23전을 가리키면서 좀더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되면서 오후장이 되면서 시장을 좀더 들어올리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장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시장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이고, 현재 시장에서 좀더 개별주에 좀 집중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특징 두 가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철강,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상위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 효성첨단 소재, SK텔레콤, 대우건설, LG화학, 네이버 순으로 많은 매수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갔고, 증권주에 대해서, 금융주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기 회복과 관련된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꽤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잠깐만 좀 지우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은 되었었지만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을 가지지는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코스닥에서는 CJ E&M, 오스템플란트, ST팜, 대한그린펩, 파크시티, LB세미콘, 슈튜디오드래곤 순이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컨텐츠 관련해서 우리가 CJ그룹을 좀더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볼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CJ E&M도 현재 낙폭이 상당히 큰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결국 CJ E&M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고요. ST팜은 mRNA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업황에 대한 확대 가능성, 그래서 중국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시점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같이 보시면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KT, 유한양행, 현대해상, HMM 순이었는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낙폭이 컸고, 그 낙폭에 따라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유입되는 모습도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첨보, 제넥신, 동진, 세미캠, 녹십자, 랩셀, 솔브레인, 클리오, 오스텍, 오스코텍, 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또 매수가 유입됐고요. 오스텍 임플란트는 양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최근 제약바이오에 대한 순환매가 드러나는 것들이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리오는 중국 소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클리오는 20대하고 30대 좀 더 젊은 층에 어필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죠.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도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클리오나 오스 임플란트도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철강화학 업종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철강 안에서도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얘기가 오늘 방송에서 상당 부분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리 가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가 2005년도에 움직이고 난 다음에 2008년도, 9년도에 고가를 찍고, 2012년 또다시 고가를 찍고, 현재 구리 가격이 그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구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크게 키워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구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 그럼 언제 가장 많이 소비를 할까? 바로 경기가 회복되거나 경기가 확장될 때 구리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모든 산업에 대해서 기초 소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리거든요. 그 구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중국이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중국에 대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전기차인데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 대한 구리보다 약 80%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구리 가격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추가로 이 구리에 대한 광산을 개발할 때 그 소요 시간이 약 7년이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리에 대한 가격대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은 중국과 전기차 키워드를 가지는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큰 기업으로는 우리가 아시는 이런 철강 업종 안에 기업들이 될 수 있고, 작은 기업들은 뭐 대창 같은 기업들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화학주,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꾸준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LG화학이나 실적 전망치는 일전에 4월 9일날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이 있다면 여기에서 2차전지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예상치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자, 약 1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대신에 많은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어디서 잡히냐면 바로 기초 소재 분야에 대해서 8240억이 잡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이 LG화학이 석화 제품들에 대해서 상당한 베네핏이 남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전일 야간 공개 방송을 할 때 우리가 4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을 1분기에 소비를 한다고 얘기했죠. 대신에 가격은 1분기 가격, 현재 가격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4분기의 평균적인 유가 가격은 40달러였고요. 1분기의 평균적인 가격 단가는 60달러였어요. 약 50%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이 마진 추이도 그만큼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전분기에 들어왔던 기름은 40달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40달러에 들어왔던 기름을 가지고 가공시켜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재화를 공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은 올라왔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가 우리가 정유주에서 발생할 때는 정제 마진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럼 그 정제 마진 자체도 상당 부분 남게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석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LG화학이 한 번도 1조를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1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LG화학 이만큼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석화 제품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석화 소재 제품들에 대한 부분, 뭐 금호석유라든지 또는 우리가 화학업종도 많죠. 그런 화학업종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좋은 실적,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전에 한 번 더 언급해드렸던 게 뭐였어요? 스판덱스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뭐? 바로 TK케미칼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TK케미칼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자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어요. 오늘 21% 올랐는데, 자, 전일은 자회사에 오늘 증권사 레포트 넣으면서 자회사에 대한 얘기, 바로 자회사가 운수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해운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급증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를 더 보는 것이 바로 화학업종. 화학업종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TK케미칼에 대한 매출 구조는 대부분 다 이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본질은 바로 화학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 화학업종 관련된 기업들, 유가 상승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자. 우리가 전분기, 4분기 대비해서 유가는 50% 올랐습니다. 그 마진 차익이 나타낼 수 있는 수익성 개선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전에 차화정 시대가 2011년, 2010년 그때가 차화정 시대였거든요. 화학과 정유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하나의 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호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대형주들은 이미 선반영 일부 되었다고 보고, 대신 개별주들은 아직 안 오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한번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포스코 SOL도 실적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보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조금 짧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중요한 포인트, 바로 구리 가격, 또 한 가지 바로 화학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은 장중에 말씀드렸던 종목군으로 대체를 할 텐데요. 우리가 EMTEC, 그리고 IHQ, 그 디오, 그리고 하나 토비스, 이렇게 이제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EMTEC하고 지금 토비스는 전일 우리가 이 내일장 관심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뭐 EMTEC은 지금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 6% 오른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일 방송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토비스도 전장 부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다 했죠.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6% 똑같이 올랐습니다. 앞서 EMTEC도 마찬가지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요게 요 하단에 있는 자리가 깨지면 그때 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스마트폰을 철수하는 악재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주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럼 저는 호재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 그 호재가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페이크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만 꼭 유념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IHQ가 컨텐츠 관련해서 OTT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주가 추입니다. 장중 공개 방송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 내용을 참고 한번 더 하시고, 자, 디오는 앞서 오세 임플란트, 클리오, 우리가 또 추천했던 종목 클리오도 요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또 한 가지 더 뭐였어요?
화장품이라고 하면 뭘 봐야 된다 했죠? 바로 코스맥스를 했죠. 코스맥스도 오늘 신고가 왔어요. 자, 중국 관련주들이 최근 움직임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오스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다 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디오도 관심있게 좀 보자. 앞서서 기관에 대한 매수 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인데 주가 한번 바뀔 수 있어요. 관심있게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공개 방송을 하면서는 저희가 일부러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한 달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주식의 경로라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종목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한 종목도 이제 빠지지 않고 다 상승하는, 대신 여기서 옆으로 이제 뭐 일부 횡보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손절가 뜯지 않고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원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할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개월 요금이 할인되고, 그리고 2개월도 추가적으로 일주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로 접속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또 이벤트 3일 더 추가적으로 연장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상단에 나이 파트너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이상로를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신규 가입 필독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워밴드 발송 내역을 보시면 추천했던 종목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추천주가 바로 이 도이치모터스였는데요. 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상승을 하면서 또는 급등 파트너가 좀 나타났습니다. 10% 이상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이렇게 추천주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특별한 이벤트 할 때는 좀 더 저렴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정도 하시면 충분히 뭐 적응이 되시면 앞으로 또 맞춰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수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항상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1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런 무료 추천주도 좋은 종목군 엄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